자, 이제 4월 말로 가고 있죠. 오늘이 4월 19일인데, 4.19. 4월 초까지 저희가 계속 난방을 했었는데, 이제는 날씨가 낮 기간에도 한 20도 올라가니까 아마 난방을 이제 그만해도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어젯밤은 최하가 2도여가지고, 시간당 3분으로 저녁 한 7, 8시부터 켜서, 봄에는 이렇게 시간당 3분으로 난방을 쭉 켜야 되는데요. 이제 난방이 거의 끝난 것 같아요. 그래서 올해는 아마 이게 난방이 끝이 아닌가. 그래서 이제 난방 컨텐츠는 다음 가을이 오면 그때 이제 다시 간헐적 난방에 대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아마 난방 끄는 거 마지막으로 촬영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저희 이거 뭐 지금 여기 1, 2, 3, 4 이게 다 꺼져 있고 시간당 3분 들어가는 건데 이제 이걸 끄는 방법은 뭐 시스템마다 다른데, 뭐 이렇게 저희 집 제어, 우리 집 제어, 난방에서 실행하면 다 꺼집니다. 저 밑부분이 실행하면 다 꺼지는데. 꺼지죠? 네. 자, 이렇게 꺼졌습니다. 3분씩, 4월달에 3분씩 썼으니까 0.3톤, 거의 안 틀다가 최근에 0.4톤, 뭐 이렇게 썼죠? 이제 더 이상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. 3월을 한번 보면, 3월은 초반에는 6분씩 했습니다. 그래서 한 1톤 넘게 이렇게 쓰죠.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3분으로 바꿔서 이렇게 3분을 했습니다. 2월달 보면, 2월달은 훨씬 숫자가 크죠? 1 넘게 해서 6분으로 이제 따뜻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그동안 난방하느라 고생하셨는데, 이제 따뜻한 시즌을 즐기시기 바랍니다. 자, 감사합니다.